지금부터는 신고 권력 간 알박기 인사 충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인수위는 어제 현 정권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이 대통령 동생의 동창을 선임한 건 무렴치하다고 비판했었죠. 청와대가 오늘 그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인수위원회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 제기를 한 거라며 본질을 호도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임민찬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는 민간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모욕을 당했다며 인수위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사실 모욕적인 브리핑을 한 것이거든요.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는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4조 원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며 부실을 초래한 현 사장의 책임을 따지는 것을 인사권 다툼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청와대와 인수위 간 신경전에 여야도 가세했습니다. 내가 눈독을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이고 남이 눈독을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인 것입니까?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인수위의 태도는 비상식적입니다. 점령군과 같은 월권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임기 말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 전선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임희철입니다.